면회실. 에프비 아이들이 왜 여기 있지? 자, FBI 안쪽으로 보내놓고 애들 잘 자나 확인해. 혹시나 뭔가 이상한 낌새가 있다 그러면 무조건 당 쏘는 걸로. 그리고 이제 좀 대규모 시설 건설 예정이 있어요. 이거만 완성된다면은 제법 괜찮은 시설이 되지 않을까 싶네요. 열심히 만들고 있으니까. 교도관, 이거 완성되면은 교도관 한 100명으로 늘려야겠다. 교도관 100명으로 늘리고 샤워실을 유치장하고 합칠까? 샤워실을 유치장하고 합쳐야 될 것 같은데. 가스레인지요? 아니 아니야, 가스레인지는 괜찮아. 아직까지 여유가 있어. 샤워시설을 이걸 좀 수정을 해야 되지 않을까. 수용실, 유치장, 샤워실을 이거 두개 합쳐서 여기다 입구 하나 내놓고 여기는 잠궈야겠다. 이거 뭐냐, 문, 원격문으로. 현재 보안실은 문제가 없고 직원 유기실하고 무기고 또 문제가 없네요. 사람이 현재 113명 죄수가 지금 수감되어 있어요. 여우도 없애고 여기로 연결해야겠다. 밥은 먹이면 안 돼. 밥 먹이면은 야들이 힘을 내서 그 뭐냐 반동 뭐냐 반란을 일으키기 때문에 절대로 밥을 먹여서는 안 됩니다. 힘을 내서 이제 뭐냐 일을 치기 때문에 절대로 밥을 먹이면 안 돼요. 이거를 여기를 대대적으로 확장을 좀 할까? 이거를 무너뜨려서 여기를 전부 다 독방칸으로 쫙 해놓으면은 나쁘지 않을 것 같은데. 여긴 전부 다 독방으로. 아직까지 돈이 없어서 테이저 보급하라고 영역을 못 내렸어요. 테이저만 보급되면은 여기서 못 나가요. 자들은 뭔 방법을 쓰든 못 나가. 자, 이제 다음 죄수가 오면은 이제 그 돈으로 지어야죠. 보충해야죠. 3, 2, 1, 도착! 아, 좋아. 드디어 왔다. 일단 여기 벽 무너뜨리고 콘크리트 벽, 아니다, 벽돌 벽으로 쫙 지어 그냥. 창문에 무슨 나방이 붙어있네. 됐네요. 다음은 두 개 하고. 아따, 힘도 좋아요. 밥 먹여놓으니까 씨 힘내가 씨 뭐냐 뭔가 일으키네. 아 몰라, 나는 건설할 테니까 니는 알아서 해. 밥을 먹이면 안 돼. 힘내가 이게 뭐냐 일어나요. 애들이 대단한 놈들. 지압 끝. 폭동 진입 때 진입 집에 갔다가 다시 와. 다시 출근해. 참 힘들게 산다, 그지요? 샤워실로 통합하고. 물건은 떼. 배수로 건설. 아니다, 이거 배수로 건설하면 되지.
여기는 벽돌. 여기가 배수려. 자, 샤워기 머리 쭉 건설하고. 자, 대규모 샤워실을 완성. 자, 만쪽에 이제 여기를 건설을 해야 되는데, 와. 이거 건설하는 것도 이거 답이 안 나오네. 이 정도 큰 뭐냐 건축물 지어놓으면은 아 여기를 빡시게 돌릴 아들도 많이 필요하겠죠. 그러면은 일자리 창출 됐네. 짝짝아주 그냥 됐어. 연결했고 밑에 전선 쭉 갑시다. 아이고 교도소에서 많이 죽는다. 보자 또 뭐가 있어야 되지. 아 자제 거 물건 독방문 쭉. 독방문 쭉 건설하고 그다음 밑에 뭐 깔지. 밑에는 하얀 타일? 하얀 타일 깝시다. 자 됐고 통로마다 하얀 타일을 쭉 깔아주고 완성! 임무 투입! 공공시설 큰 파이프. 일단 큰 파이프가 여기를 돌아야 됩니다. 큰 파이프 돌아야 되고 그 다음에 전선. 전선 전선도 마찬가지로 쭉 되지 않았나? 끝. 와. 아 그래요? 무장교도관 한 명한테 죽음? 아 그래요? 잘 만들어졌네 제법. 잘 만들어졌어. 문제 여기 설치하고 여도 문제 여기 설치하고 아 큰일 날 뻔했네. 여기 벽 막아. 여도 벽 막고 자재에서 하얀 타일 설치. 야 감옥이 억수로 훌륭하네. 연결. 야 문제 여기 연결하고 아까 이 위에 오케이 하나 더. 야 거대하다. 교도소입니다. 새로운 형식의 교도소예요. 원격문 설치. 여기도 원격문 설치. 야 엄청 크죠? 여기 이제 이거 다 완성되면은 한 500명 정도 수용할 수 있어요. 단순하게 한 500명 정도? 야 뭔 소리 들렸다! 와 따 이건 뭐지?
뒤집 나오겠지? 뒤져! 된다. 자동 그러니까 이거 뭐냐 원격 문만 있으면은 함부로 탈출 못 하더라고요. 열쇠가 있어도 열 수가 없어. 좋아 좋아. 상단 비용 36원. 원격 문. 독방 또 가득 있으니까 치울 거 치우고 뭐 그럼 되겠네. 별게 별게 다 나오죠. 이거만 있으면 충분해. 어지간한 거는 이거면 다 돼요. 자, 또 34명 받아갖고 이제 저거 완성해야겠다. 야, 이제 뭐 이제 건설이 거의 다 돼가네. 훌륭하지 않나? 이제 곧 여기가 또 이제 건설되면은 500명. 수용인원 총 500명. 식당을 새로 지어야 될 판이지만 안 지을 겁니다. 네, 유료 게임입니다. 끝에 무장경비대 총인가요? 예. 야들은 폭동 진압대. 배드에 나오는 FBI의 아들이고요. 야들은 무장교도관. 참고로 이 모드는 워해머 모드입니다. 워해머에 나오는 놈들로 이루어져 있어요. 대단하지요. 함부로 못 뚫지. 일단은 자유시간을 이제 일만 넣어주면 이제 그때부터 작업을 이제 시킬 수 있는데 이제 작업만 하면은 야들은 억수로 바쁘게 움직여야 될 거야. 네, 유료 게임입니다. 당연하죠. 스팀게임 중에 유료 뭐냐 유료가 아니면은 질이 억수로 낮죠. 할만한 게임이 안 돼요. 차라리 사고 나는 게 낫죠. 감빵. 야, 문 다 달았나? 계획. 계획을 일단 전부 다 취소하고. 밑에 이건 어떻게 되지? 멀었나? 뭐야, 또 켈미 헬러 사장이 왜, 시장이 왜 난 전화가 와? 인근 교도소에 일어난 재해로 시설 전 구역을 사용할 수 없게 되었어. 인근에 적당한 시설이 없어서 죄수들을 당신의 교도소로 옮길 수밖에 없어. 죄수들이 곧 때릴까? 야, 싸울래? 죄수들이 우리 쪽으로 도착을 한다고? 이 뭔 경우 없는 짓이야 이건. 죄수다 입소. 뭐야 왔다 벌써. 헐. 뭔 이건 경우 없는 짓이. 뭐야 이건. 우리 1급조 뭐냐 1급 교도소 아니면 안 받아. 최고보안 저 최고보안 빼곤 안 받아. 이상한 거 좀 죽인다. 뭐야 전부 다 1급수인가? 아 그러면은 봤지. 우린 1급수 빼고는 안 받으니까. 우린 1급수만 받습니다. 여기는 1급 교도소에 아시겠습니까? 여기는 짜잔한 그런 건 안 받아. 얼마나 여기를 지금 공들여 지어놨는데 그런 짜잔한 놈들을 받으래. 자 34,000원 누르면은 이거 완성한다. 얼마 안 남았네. 잠깐만 이거 복사가 어디까지 되지? 아, 두 개가 되네? 두 개가 되는 부분이네? 얼마야? 5,400원. 오케이, 5,400원. 자, 갑시다! 자, 5,400원 됐고. 그 다음, 이거를 쭉 해서, 바로 찍으면 되겠네. 그 다음 이제 여기를 복사해서 붙여넣어야 되는데 일단은 여기 한번 찍고 요렇게 해서 한번 찍읍시다. 됐네. 자 다음은 이제 여기를 찍어야 되는데 여기도 동일하게 쭉 복사를 해서 한번씩 찍어주고
야, 이건 뭐. 오늘 또 공병대는 죽어나갑니다. 실시! 와. 오늘 또 공병대는 죽어나가는구만. 빨리 뛰어! 아하! 야, 재수가 죽어나간다! 그래, 죄수 물갈이 할 때가 됐지. 잘했어. 어, 안 그래도 죄수 물갈이 할 때가 됐어. 땅굴 수색 시작하고. 잡아내. 도대체 뭐가 문제였는지 잡아내. 와, 딱. 애들이 대규모로 폭동을 일으키네. 참고로 부질없는 짓이야. 어, 뭔 짓을 해든 여길 뚫어볼 수는 없어. 태초에 안에하고 밖에하고 지금 분리된 구조이기 때문에 한번 들어가면은 여기서 열어주지 않는 이상 못 나와. FBI 도착 완료. 어, 땅굴 체크 중. 어, 또 새로운 죄수들이 들어오겠구만. 아, 여기도 이거 그 건설해놔야 되지. 맞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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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맞다. 문제 여기 건설 안 해놨네. 어, 문제 여기를 건설해놔야지. 그래야 이제 이어서 저쪽에서 열어주지. 와, 지금 꽉 찼다. 어, 손이 모자라갖고, 정신이 없네요. 일단 뭔가 많이 찾았다. 됐어. 천천히 하자고. 들어가야 된단 게! 집어넣는다. 잠깐만, 의사들은 다 죽었나? 아, 살아있네. 야, 의사도 불러. 야, 뭐야, 의사는 처음 불러보는데? 오. 야, 이거 뭐야? 오. 너 진짜 무슨 메딕처럼 생겼다. 여기 찾은 것들은 전마들이 더 이상 이제 사용을 못해요. 우리가 지금 압수를 했기 때문에 압수한 겁니다. 위에 있는 건. 보자. 여기 문제하고. 자, 문제 여기를 아직 다 건설, 뭐냐. 설치를 못했네. 제어. 아직 문제 여기 설치 못한 게 대부분. 하나, 둘, 세 개. 문제 여기는 설치해 놓으면은, 어, 급할 때, 어, 쓸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쪽으로 경찰들이 못 갔을 때, 어, 그때, 어, 쓸 수 있습니다. 일단 교도관을 막힘. 하나, 둘, 셋. 뭐야? 뭐 알아서 하겠지. 교도관 일단 수색 끝. 수색보다 빨리 이거 뭐냐 해결부터 해. 야, 총알바. 문 뭐냐, 문 제어 컴퓨터가 있고 이거 제어기가 설치가 안 됐어요. 어, 제어기가 설치가 돼야지. 문 제어는 상관이 없어.
감방 문 열어주고. 아, 설치가 안 돼서 그렇지. 아, 상관없습니다. 보자. 축전기 3개. 발전기가 지금 날아가기 직전이니까 축전기 추가 건설해주고. 문제는 됐고. 연결만 합시다. 문제기 다 건설됐나? 아, 저는 설치 중이지. 내가 그냥 다 열어놔야겠다, 일단. 뭐야? 뭐, 와, 그려. 자, 됐고. 일단 배치. 교도관 무장 송찰. 순찰이 입구마다 하나씩. 이런 무장교 뭐냐 교도관이 훨씬 부족할 텐데. 더 추가하지 마. 자, 무장 교도관 배치했고 이제 돌아다니면서 문 열고. 근데 계속 뭐가 쿵쿵거린다. 뭐야? 잘못 들은 게 아니야. 이거 뭔 소리 난다. 뒤져봐. 12,000원 됐고, 최고부안 됐고, 200명? 돈은 200명 아닌가? 일단 이거 건설되면 다 되면은 한 300? 아니다, 한 500 되고. 그러면 일단은 뭐냐 지원금 받으니까 그걸로 뭐래 독방을 늘리자. 독방이 지금 73명이 남았네. 아직까지 독방 갈 사람 73명이 남았네요. 아, 이쯤 되니까 이제 슬슬 힘이 들군. 문제 여기. 보안실을 근처에 다른 걸 하나 놔둘까? 또 폭동이 일어났네요. 됐고. 다음. 하나. 둘. 이제 폭동이 별로 놀랍지도 않다.
항상 있는 일이니까 여긴. 됐나? 아, 이번에는 또 여, 이 입구에서 또 난리가 났네. 순색 다시. 자, 이제부터는 안 받겠습니다. 아, 이제부터는 더 이상 받으면 안 되겠다. 여기 설치하고 독방문. 독방문도 한 3, 40개 돼야겠는데? 지금 독방이 12개, 감금 21개, 치료가 필요한 게 39명. 절로 의사들 보내고 FBI 집에 갔다가 새로운 아들 다시 뽑고. 이 상태에서 복사 붙여넣기. 두 개짜리 아니다, 네 개, 세 개, 다섯 개짜리네라? 되네. 붙여넣고 됐다. 총세 끝. 교도관 50명. 무장교도관 애들 더. 교도관 추가. 서둘러! 보자, 일단은 벌써 지금 길은 막혔거든요? 귀에, 뭐냐, 죄수들 하고 뭐 그런 것 때문에 지금 길은 막혔고. 수습이 안 되네. 몰라, 저질러 놨으니. 이거 다음에는, 이쪽으로. 뭐냐, 시체 보관실 하나 딱 짓고 그럼 어느정도 해결이 되겠지. 일단 함부로 못 날뛰게 애들 보내갖고 놔두고 일단 이 교도소에는 탈출이 안됩니다. 탈출 못해. 근데 이 정도 시설 유지하기가 확실해. 밑에는 어떻게 돼서 다 되나? 밑에는 전 독방 위험 될 거고. 독방 20개밖에 안 되네. 현재 독방이 M유님 어서오세요. 현재 독방 20개밖에 안 돼. 자유시간 일단 36초 남았고 이제부터 작업 들어가자. 보자, 밖에 있는 애들 집어넣고. 창고는 그냥 벌써 터질지 오래됐고. 뭐야? 또 뭔데? 오케이, 끝났다 한 봅니다. 자, 다시 이제 작업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나 밀러? 이렇게 봐. 뭐야? 뭐지? 자, 이거 왜 연결 다 끊겼지? 내가 뭐 건드렸나? 아, 그거는 이제 그 뭐냐, 건설 얘기해놨으니까 얘야 공병대가 알아서 지을 겁니다. 그거는 신경 안 쓰셔도 돼요. 알아서 지을 겁니다. 와, 이거 다시 해야 돼. 이게 뭐야 이게? 뭘 잘못 건드린 거야? 한 곳에 문제가 이거 뭐냐, 몰아서 설치하면 열리는 게, 느려요. 아, 그니까,
한 곳에 몰아 설치해갖고 두 개 다 둘 다 몰아 설치하면은 그니까 이게 못 보는 거에 이거는 볼 수 있단 말이야. 그래서 무조건 다 됩니다. 무조건 다 열려요. 그니까 순차적으로 계산해서 해놓은 거예요. 아, 무조건 다 되니 신경 안 쓰셔도 돼요. 일부러 일어났으니 이게 더 빠르더라고요. 막상 해보면은 아, 두 개가 전부 다 이제 뭐냐 제어를 하고 있으면은 예를 들어서 여기에 사람이 없다 그러면은 어, 다른 데는 아예 안 열리기 때문에 어, 둘 다 해놔야 돼요. 한 곳엔 사람이 없어도 어, 돌아갈 수 있도록. 아니면은 아주 곤란한 상황을 맞게 될 겁니다. 문제 여기는 최대 8개가 아니에요. 어, 더 돼요. 카메라가 8개야. 카메라 8개지, 문제 여기는 8개 더 돼. 어서 오십시오. 됐고 일단 이제 또 카메라 뭐냐 CCTV도 넣어야 되는데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와 근데 얘 너무 더럽다. 청소부 뭐하는 건가? 엄청 더럽잖아. 아 테이저하고 방검보 이게 없으니까 지금 뭐냐 문제가 계속 생기지. 어, 테이저하고 방검보만 있으면은 어, 좀 더 어, 유용하게 되겠지. 오신 분들 합니다. 어서오세요. 어, 고통받고 있는 BM입니다. 거의 된 것 같은데? 왜가? CCTV를 여도 하나 설치해놔야겠네. 아, 설 CCTV가 없으니까 그냥 막 부수네. 자 독방칸에도 이번에 CCTV 설치해놨고. 야 크다? 보자 일단 여기 8개 다 달았나? 일단 여기는 다 단 것 같은데 야 제어하는 속도 봐. 됐고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제어하고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제어하고 하나 둘 셋 넷 다섯 됐다. 와 야야야 문 시스템 관리 안하면 난리난다. 문 시스템 관리 안하면 난리난다 진짜. 아 다 죽어야 돼? 뭐야 왜 안돼?
밀수품하고 테이저 보급 연구하고 이제 테이저건 가자고 우리도. 언제까지는 애들을 죽일 수가 없어. 야, 드디어 완성됐다. 진짜 미쳤다 이거. 어마어마한 고생을 했다 진짜. 그래, 이 정도면 안 털리겠지. 봅시다. 이 정도면 안 털리겠지. 아, 설마 털리겠어? 보자, 철조막. 자, 철조막 다시 설치하고. 철조망을 다시 설치하고 두 개 깨고 혹시나 땅굴을 파도 여기하고 연결해놔갖고 바로는 못 도망가게. 됐다. 자, 외벽, 성벽, 뭐냐, 철조망, 설치하고. 오른쪽, 왼쪽 다 설치됐나?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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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간다. 현재 200명. 우리가 수용하고 있는 인구 200. 별 문제는 없네요. 이 정도면 별 문제 없는 거지. 야, 죄수 보조금 3만원씩 나오네. 세금이 2천원. 와, 세금이 2천원. 맛이 갔는데. 세금이 일단 2,000원이면 아이고. 참 큰일날 짓이다, 큰일날 짓이야. 일단 테이저 보고. 야, 도대체 그 말 어디 있는 거야? 야, 보안 책임자 어디 가서? 현장 감독, 보안 책임자 이모 어디 있는데? 아, 여기 있네, 여기 있네, 여기 있네, 여기 있네, 여기 있네. 아니, 뭔 보안 책임자가 막 도망을 댕겨? 잠깐, 이쪽 문제역이 연결 안 돼있나? 돼있지 않나? 잠깐, 문제역에는 8개가 아니라 4개밖에 제어를 못하네? 헐. 4개밖에 제어를 못하는데? 문제역 시스템을 진짜 몇 배는 달아야 될 판인데? 하나는 더 답시다. 하나 정도는 더 달자고. 일단 여기. 아니다, 다 뭐야. 아니네, 아니네, 깜짝이야. 하나, 둘, 셋, 넷, 다섯. 뭐야, 이것도 제어가 되나?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세 명이서 관리하면은 그나마 좀 빨리 열리겠지. 또 누가 뭐냐, 교도관한테 덤비다 또 죽었네요. 거대 의무실을 하나 지어야 될 판인데.
대충 엄청 크네. 문제 여기, 문제 여기, 문제 여기. 그래, 문 한 3개 정도면 다 알아서 하겠지 이제. 야, 크다. 죄수도 많고 간수도 많고 둘 다 많다. 더 받아볼까? 90명 90명 한번 받아봐. 터진다 싶은데. 90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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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자. 지금 커버되는 지역이 대충 커버는 다 되네. 무기고 돌리오 노역을 하고 나머지는 노역할 데가 없잖아. 보안구역 올리고 무기고 의문실 빨래방 면회실 면회도 하고 있긴 한데 여기에다가 이제 뭐냐 폭동 진압반들 보내놓고 여기는 항상 복잡복잡하니까. 이야 범용 30. 예, 입지리언님 어서오세요. 안 털리는 감옥을 짓다 보니까 크기가 엄청 커졌네요. 뭐야? 야, 문 제어하는 놈들 어디 갔어? 아니, 문 제어하는 놈들이 없으면 어떡해? 됐다, 됐다, 됐다. 돌아왔다, 돌아왔다, 돌아왔다. 가끔 가다 한 번씩 막히네. 문제하는 아들이 없으면 여기는 큰일나요 이제. 망해. 장비 방탄복. 와 뭐야 엄청 사네. 다행히 교실이 없어서 다행이지. 자 애들 다시 주침. 아 이거 저장해놔야겠다. 이거 저장하고 탈옥대나 한번 볼까. 탈옥이 안되지 않을까. BF BF, BM 다시 001 이거 탈옥 안되지 않을까? 일단은 잠시만요. 하이메 모서 입시오. 아! 자! 그러면은, 시작합시다. 아! 지금 뭐냐, 관제 안 되는 게 몇 군데야. 감시카메라 컴퓨터 4개 돌리고 있는데도,
와, 전부 다 관제가 안 돼? 헐. 보신 분들 화해입니다. 어서오세요. 오늘 또 즐거운 하루 되시길. 자, 오늘 뭐냐, 탈출 불가의 뭐냐, 탈출 불가의 감옥을 만들려고 아침부터 만들어냈어요. 탈출을 진짜 하기 어려운 그런 감옥을 지금 만들어냈습니다. 근데 여기서 탈출할 수 아닐지는 해봐야 하는 거죠. 해봐야 하는 거지, 결론적으로는. 일단은 이따가 90명의 죄수들이 올 거예요. 90명의 죄수들이 오면은 죄수관들을 100명으로 늘려서 교도관들을 100명으로 늘려서 해보겠습니다. 탈출을 한번 시도해보자고. 참고로 여기는 상시적으로 FBI가 배치되어 있어요. 여기서 그러니까 한마디로 야들이 뭔가 이상하다 그러면 FBI들한테 사라집니다. 사라져요. 여긴 잘못 걸리면은 순삭됩니다. 일단은 그건 그거고, 요렇게 쭉 한 20칸만 쓰자. 21칸만 쓰자. 한 22칸만. 9만원 받았겠다. 여기다가 이제 교실하고 만들어갖고 그거 해야겠다. 시체 보안사하고 교실하고 만들어갖고 그걸로도 또 먹고 살아야겠다. 갑시다. 쭉 됐어. 건설 쭉 갑시다. 자, 죄수들이 90명이 왔어요. 총 90명입니다. 이제 야들 다 치우려면은 직원이 좀 많아야겠죠. 교도관은 충분하게 많아야 됩니다. 청소부 30명 됐어. 100명이 움직여도 지금 모자랄 판이야. 벽을 무너뜨려. 그렇죠. 난이도가 바뀌는 상황. 끝. 자, 여기서 이 정도. 이제 예배당 가석방실, 일단은 간단하게 가석방실 하나 짓고, 그 다음 교실, 교실 하나, 교실 둘. 자, 교실? 하나, 둘, 셋, 넷, 다섯. 됐다. 여긴 셋이네. 교실 두 개는 아닌 것 같고. 작업장 앞마당 시체! 이거. 시체 안 치소. 이렇게 해서, 지어. 전선은 또 이렇게 해서 다시 깔고, 한 칸씩 해서 깔고 갑시다. 가석방실, 여기는 이제 야들이 탈출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이야. 돈 내고 나가면 돼. 여기서 나가려면은 유일하게 가능한 건 하나뿐. 돈 내고 나가면 됩니다. 돈을 안 낸다 그럼 못 나가요. 우리 교도소에서 유일하게 나갈 수 있는 길입니다. 직원용문 됐고, 시체 안치소에는 시체 안치대를 쭉 건설하여 시체를 보관할 수 있도록 하고, 시체를 보관할 수 있도록 배치하고, CCTV도 한 개. 교실에는 사무실 책상과 의자, 그리고 책상
책상을 배치해서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가석방실에는 그냥 간단하게 간단하게 배치. 일단 여도 CCTV, 여도 CCTV 됐다. 그 다음에 중간에 이제 하얀 타일 깔아서 복도라는 걸 만들어 놓고 됐네요. 이 게임에 좀비 모드 있으면은 아마 재미는 있겠는데 난리가 나지 않을까요? 농담이 아니라 진짜 난리가 나지 않을까요? 개판 될 것 같은데? 끝나지 않는 개판? 뭐 그런? 가석방실 교 뭐냐 시체 시체 안실 또 직원 전용. 됐다. 됐나? 문제는 없어 보인다. 자 이제 그럼 강의를 시작하자고. 작업장 안전교육 필요 없고 주방 안전과 위생 하려면 해. 하려면 하고 목숙 연습하고 일반 행동 교정 이거 여기서 하는 거야. 이거는 심리 사무실에서 심리학자가. 오케이 그럼 마음대로 이거. 아 맞다 사무실 사무실 야방. 아야 놔둬 씨씨 그냥 놔둬. 잠시만요. 사무실 심리학자는 개인방 됐다. 심리학자 어디서 여기있다. 행동교정 행동교정하고 그 다음 일반 강의 약물중독 테이저. 아 테이저 그래 이게 가장 중요한거지. 24시간이 24시간 아마 내 돈은 사라지겠지만 뭐냐 청문회도 해. 청문회도 하고 알코올 중독 그런 거 없어. 주방 위생 안전 됐고 종교 지침 80명 관심 있음. 왜 괜찮아 난 관심이 없어. 좀비는 머리에 총 맞으면 끝이라 무한할 듯. 아마 근데 죄수가 이렇게 모여있는 공간에서 좀비가 나온다면은 심각한 문제가 생기지 않을까요? 아주 어마어마한 심각한 문제가 생길 텐데. 아하! 이러니까, 그니까 좀비 모드가 나오면 안 된다고. 이러니까 좀비 모드가 나오면 안 돼. 이렇게 돼. 아주 간단하지요. 좀비 모드가 나오면 이렇게 됩니다. 아주 그냥 화끈하게 날아가 버려요. FBI가 아주 그냥 학살을 했네요. 막 날아다니던데. 그러니까 야들 요점은 그거예요. 식사를 제대로 못 했는데 뭔 작업이냐라는 거예요. 식사 결국에는 식당이 좁다는 거야. 결론적으로. 근데 난 식당을 더 크게 만들어줄 생각이었거든. 사망한 놈들 밖으로 보내고 테이저. 자 테이저 심사를 시작해. 심사를 해서 적당하게 가봐면 되지. 야야 그냥 임마 교육 들었다 그럼 테이저 장착시켜. 다 죽은 건 아니고 체포된 거예요. 제압된 겁니다. 의식이 없잖아. 그냥 의식이 없는 거예요. 아니면 진짜 농담 아니라 여기 대형 식당을 하나 만들어야 되나? 돈 아까운데 개인적으로. 개인적으로 지금 돈이 아까워서 전반들 식당을 안 늘려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계속 날리시네.
이상 없네. 만들어줄까? 아씨 돈이 아까워갖고 야들한테 쓸 차라리 그냥 그 한강에 버리겠다. 라는 생각을 제가 지금 가지고 있기 때문에 돈이 아까워서 할까 말까 생각 중이에요. 죄인에게 인권을, 죄인한테 인권이란 게 있나 여기서? 여기는 민주주의 국가가 아닌데. 문제 없네. 교실도 문제 없을 거고. 야, 청소하는 아들이 제일 불쌍하다, 진짜. 맨날 첫날 청소해야 돼. 이거 어떻게 청소해? 두 명만 오시면 한 명밖에 안 멀어지네요. 아, 그거는 무장교도관은 이 개인 사물함이 있어야 돼요. 사물함이 없으면은 무장교도관을 못 키웁니다. 와, 숲 써봐. 야들이 워해머에 임페리얼 가드라는 건 아무도 눈치채지 못했구만. 알고 있어요. 아 근데 그냥 모른 척 아주 훌륭합니다. 괜찮아. 괜찮은 생각이야. 좀 거대한 뭐야 뭘 처먹는 거야 얘들은. 야 검사해봐 뭘 먹는 거야 이거. 도대체 식당이 오픈을 안 했는데 뭘 먹는 거야. 야, 뭐 난리 났네? 뭐 산탄총. 야, 우지도 있다. 우지도 있어, 우지도. 빠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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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빠밤. 빠라와밤. 그니까 이 먹는 소리는 약 먹는 소리에요. 마약. 약도 있고 마약도 있거든요. 마약 먹는 소리에요, 이건. 깽. 아, 깽이 좀 있네. 깽 숫자가 좀 있다잉. 제법 깽 아들이 좀 있긴 한데 정보원을 심어놓을까? 정보원 어때? 나의 정보원이 되지 않겠나? 나의 사법거래를 해보지 않겠나? 좋아, 나와 사법거래를 해보자고. 자, 정보원을 심어갖고 애들을 좀 꼬발라라 그래야겠다. 저거와 좀 사법거래를 좀 하겠습니다. 1강금, 1시체, 1의료 필요함, 13독방, 52대기. 아, 흰수염을 봤다고. 아, 그래요? 나도. 아, 그러면은 우리 대식당을 하나 만들어야겠다. 진짜 커다란 식당. 진짜 뛰어댕겨도 될 만큼의 커다란 식당을 하나 만들든지 해야겠다. 식당이 없네, 식당이. 샤워장하고 식당 같이 만들어놔야겠다. 그럼 나머지 여기는 뭐지지? 몰라, 뭐든 되겠지.